안녕하세요. 기획기사팀에 있는 이재상이라고 합니다. 기획기사팀 3팀에 소속된 김대현이라고 합니다. 영상 제작팀 박수윤이라고 합니다. 영상 제작팀 허가현이라고 합니다. 청년기자단 5기 홍보활동팀의 신수빈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홍보활동팀 박지현입니다. 한 달 격주로 해서 두 번 정도 회의를 진행을 했고요. 그때 회의에 있어서는 이제 리포트 기사랑 기획기사 두 개로 나눠가지고 이제 토픽을 이제 담당자이든 얘기를 해주시면 그에 맞게 이제 배정을 해서 기획서를 제출하고 이제 그 취재를 가면 저희가 초고를 써서 올리게 되면 이제 초고를 확인하시고 이제 올라가는 형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기사거리가 되는 것이나 이런 뭐 이슈 같은 걸 찾아서 특히 청년 관련된 이슈를 찾아서 영상을 찍고 관련해서 이제 보라그래TV라고 하는 뭐 채널에 업로드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크게 하면 온라인 홍보활동이랑 오프라인 홍보활동 두 가지를 하고 있는데 온라인 홍보활동으로는 저희 인스타그램에서 이제 이벤트 같은 것도 열고 오프라인 이벤트로는 올해 같은 경우에는 명품 대구경 무팡라면이나 캠핑 대전에 가서 이제 사람들을 만나면서 저희 유튜브 채널 보라그래 채널이나 인스타그램을 홍보하는 활동을 했습니다. 서로의 첫 인상 말해보시오. 내가 먼저 말해한다고? 말해보시오. 그냥 딱 대학교 신입생 같았어. 아무래도 이제 신입생 같은 느낌이니까 열심히 하겠다 그 생각은 했어. 난 뭔가 처음 봤을 때 뭔가 나 그때 심지어 조금 늦었었잖아. 그래서 딱 앉았는데 뭔가 되게 인사도 잘 받아주고 뭔가 약간 포스가 있었다 해야 되나? 그래서 약간 이런 대회활동 되게 많이 해봐서 약간 인플루언서 느낌? 인플루언서? 왜냐면 언니가 그 처음에 발대식 같은 거 할 때 사진을 되게 많이 찍었던 기억이 많이 있어서 맞아. 내가 네이버 블로그도 같이 해가지고 그리고 뭔가 서울말을 썼던 기억이 있어서 그건 어쩔 수 없나? 대부분이 아니셨나? 이런 생각도 했고 네, 전인상 나는 그때 우리 그때 첫 발대식 할 때 밥을 먹었던 기억이 있거든? 도시락 같이? 그런데 다들 밥을 안 드시는 거야. 나는 배가 고팠거든. 그래서 내가 밥을 우거우거 먹고 있는데 먼저 같이 먹었던 사람이 지훈이었어. 그래가지고 되게 맛있게 밥을 먹었다. 배가 고팠어. 기자가 장점 세 가지. 일단은 아까 말했지만 사람을 만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이것만큼 좋은 활동이 없다. 두 번째는 원교류를 받을 수 있다. 대화활동을 하다 보면 그게 원고료나 뭐 이렇게 돈을 주는 활동은 다 없잖아. 그건 정말 좋고 세 번째는 이건 정말 꼭 대구 있는 청년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인데 청년센터를 하면 청년센터를 알게 되잖아. 아 맞아. 도움이 되는 활동들이 많다는 말이야. 맞아. 홍보활동팀이니까 홍보활동을 직접 기획해서 운영까지 해서 피드백까지 하는 그런 거 진짜 흔치 않은 것 같아. 진짜 이 센터가 운영하는 부스인데 우리가 기획을 해야 된대. 되게 좀 아 그래서 이미 기획은 다 해놓고 우리는 이제 시키는 대로 이렇게 하면 됩니다 하는 줄 알고 약간 그런 것처럼 우리 뭐 보건대학교에서 뭐 나눠주는 것도 그런 것처럼 그런 거 이미 다 정해져 있는 거잖아. 근데 우리 뭐 명품 박람회나 캠핑 대전이나 온라인 홍보 활동이나 우리가 처음부터 0부터 10까지 다 기획을 해서 운영까지 했으니까 기자단이 능동적으로 뭔가를 할 수 있게 기회를 많이 주고 그리고 존중해준다는 느낌이 많이 들었어. 진짜 소중한 일원으로 생각해준다? 그게 좀 많이 느껴져. 되게 이것도 뻔한 건데 다양한 활동 되게 많이 한 것 같아. 그치? 솔직히 단체 뒤끼 쪽팔렸다. 스태프 티. 어, 근데 우리 티가 두 번인가 맞췄잖아. 민트색 티셔츠 하나랑 이제 흰색이 파란색. 맞아. 청년 주간 로고가 박혀있네. 나는 그거 입고 왔다 갔다 했는데 버스 타고. 나는 지금도 입어. 나는 그거 등판에 스태프 박힌 거 파란색. 그거 엄마가 이쁘다던데. 난 쪽팔린 거 별로 없었어. 난 민트색 카라 등판 줬으면 좋겠어. 나한테 기념으로 나 티를 잠옷으로 잘 입고 있지. 부럽구나. 아빠. 난 괜찮았다. 자 이거는 3, 2, 1. 단추도 우리 그 민트색 그 그쵸? 민초단. 아 쪽팔 팔렸다? 팔리진 않았지만 입고 오진 않았어. 화장실 가서 입고 바로 들어가서 입고 친구. 끝나면 바로 벗고 그 정도? 와서 입고 집에서부터 입고 오진 않았어. 그러기 좀 어려운
민트네. 그것도 풀 민트. 그 이후로는 계속 이제 서랍장 한쪽을 찾아오고 티를 보기 전에 딱 엄지를 주셨거든요. 수박색이다. 색이 많은데 그냥 수박색이라는 거야. 수박색이 뭔지. 그래서 나는 너무 의문을 품고 갔어. 근데 민트색이 있는 거야. 아, 수박 다 먹고 껍질까지 다 먹으면 나오는 그 연한 녹, 연두색, 그걸 그 색이랑 하시는 거구나. 그래서 아, 이게 수박색이구나. 그때 되게 놀랐던 것 같아. 가장 힘들었던 점? 가장 힘들었던 점? 기자단 활동하면서 힘들었던 게 별로 없었어가지고 약간 아쉬웠던 건 약간 다른 팀 많이 협업하는 활동이 많이 없었어서 약간 다른 팀원분들을 만나는 기회가 좀 적었어가지고 코로나가 좀 아쉬웠어. 그냥 아. 원래 같으면 되게 막 대구 치맥 페스티벌 뭐 그런 데도 막 간다고 했었는데 약간 그런 걸 못한 거. 하기 힘들었던 거 그냥 아이디어 내는 거 자체가 그치. 이제 뭔가 아이디어를 내면 되게 뻔하다는 느낌이 드는 것 같기도 해서 그렇다고 막 참신한 걸 해보려고 하면 너무 복잡해지고 맞지. 사람들이 왜 뻔한 걸 하는지 알겠다 아. 이런 생각도 들게 되니까 일회성 약간 홍보 활동으로 약간 놓쳐 그렇다고 했잖아요. 우르르 구독하시고 또 다시 취소하시고 험하긴 해. 맞아. 인스타그램도 다 그냥 결국 우리의 지표니까 맞지? 인스타그램 팔로워나 보라그레 TV 구독자는 홍보 활동팀의 그런 목적? 어. 좀 아쉽긴 하지. 맞아. 결국 다시 돌아온다는 점이 조금 아쉽긴 한데 난 없어. 아니면 없어? 나는 수료를 꼭 해야지. 아 근데 가끔씩 너무 바쁠 때가 있었어. 아, 시험 맞지. 기간 겹치고 알바도 겹치고 2주마다 화요일마다 오고 그 생각이 좀 버겁다 라는 아. 생각이 들었고 그렇지만 관두고 싶진 않았어. 잘하고 싶었어. 잘하고 싶었지. 또 맞지. 그냥 나는 간두고 싶었던 적, 니랑 마찬가지 이런 건 없었는데 좀 힘들었던 적, 좀 살짝 멘탈 주고 국토 대장경? 그런 거를 하고 있었거든. 근데 유신적으로, 심시적으로 다 나가 있는데 전화를 받았거든. 그때 좀 힘들었어. 아, 그럴 수 있죠. 그때 좀 힘들었어, 그때. 솔직히 양심에 찔리는 점? 아, 아니 가끔씩 이제 그런 기사 쓸 때, 이번에 코로나 기사 쓸 때 노동편을 쓰게 됐단 말이야. 그런 이제 기사 쓰면서 그치. 주변 친구들이 그때까지 막 코로나로 인해서 이야기했던 점들이 많았잖아. 아예 없는 얘기는 아니니까. 아, 아예 없는 얘기는 아니니까. 나는 그런 적은 없었던 것 같아. 양심에 찔리는 점? 나는 생각나는 게 회의에 빠졌었는데 근데 그때 회의에 빠졌던 이유가 친구랑 아 근데 그거는 진짜 아 근데 솔직히 그건 언니만 그런 게 아니야. 한 번쯤 그럴 수 있다. 오프라인 행사를 하면 우리 홍보 활동을 하러 가면 오프라인으로 보통 찢어져서 다니잖아. 그 대구 경북 명품 박람회 할 때 그 서영님이랑 나랑 그 둘이 가는데 이걸 너무 많이 하니까 너무 아 이게 좀 아닌 것 같다 싶어. 이제 서영님이랑 이제 약간 가쪽으로 그냥 걸어만 댕겼어. 한 30분, 1시간 정도? 너무 힘들어서. 뿌듯했던 점. 형. 나?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KBS 찍었던 거. 아무래도 그 KBS를 찍는 데 있어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지원을 했지만 막상 이제 그 찍다 보니까 기획도 해야 되고 일단은 그 섭외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촬영을 진행을 하면서 아무래도 새로운 경험 그런 게 아무래도 너무 크다 보니까 그게 아무래도 가장 뿌듯했지 않나. 아 역대급 조회수를 찍은 적 있잖아. 어떤 거? 뭔데? 야 샤인 머스크 농구부 취재해서 그때 갔던 거 왔는데 그게 갑자기 거기 담당자분 연락이 온 거야. 지금 역 1일 조회수 8,000명 넘게 찍었다는 거야. 3년 농구 기사가 네이버에 실리게 되면서 만났던 농구분께서도 되게 고맙다고 아, 내 기사를 써준 것도 고맙고 이게 또 이렇게 좋은 결과가 있어서 너무 고맙다. 근데 정말 아, 내가 정말 이거 하기 잘했다 그런 생각을 했었지. KBS 했을 때 그냥 나는 그냥 되게 평정심을 잘 갖고 찍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내가 연기를 하는 씬이 있어가지고 근데 이제 그거를 또 부모님이 되게 자랑스러워하셔서 온 동네방네 소문을 내셨어요. 그래서 우리 할머니, 외할머니가 계신데 외할머니한테 이제 얘기를 하셨나 봐. 근데 그게 방송이 7시잖아? 5시 반부터 화장실도 안 가고 기다리셨다는 거야. 그 방송 보시라고 TV 나오신 거 그때 딱 봐가지고 그거 보여드려서 좀 뿌듯했다. 뿌듯했던 점은
내가 버킷리스트 영상 만들 때 만들고 나서 컷 편집 처음 하고 영상 만들어진 거 보면 아 나도 컷 편집이란 거를 할 수는 있구나. 내 물론 내 혼자임은 아니었지만 도와주면서 어떻게든 영상에 기여는 했구나. 이 점이 굉장히 부러웠어. 친구한테 청년 정책에 대해서 이렇게 권유해줄 수 있다는 그런 지식과 정보를 가지고 있다는 게 조금은 뿌듯한 것 같아. 아, 멋있다. 나 사실 나 아직도 잘 추천 못해서 잘 모르겠어 솔직히. 저는 청년센터 하면서 선물 같았던 시간 되게 많았어요. 근데 한번 생각이 있으시면 별로 고민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꼭 해보시기를 추천합니다. 일단은 지원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대외활동이라고 하게 되면 블로그가 막 엄청 파워블로거나 근데 이때까지 했던 활동들이 있어야 되거나 유튜브를 해야 되거나 유튜브를 하거나 예, 눈치 보지 마시고 그냥 아무거나 막 해보시는 거에 좋겠어요. 그냥 이제 처음부터 그냥 막 열심히 하다 보면 자기한테 도움이 되고 쌓인 게 되게 많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유키 지원하시는 분들이 만약에 이 영상을 본다면 일단은 뭐 특히 영상 제작팀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이제 영상을 어떻게 만들 수 있고 그리고 편집 가능한지 그리고 촬영 어떻게 하는지 이런 게 중요해요. 근데 아니면 아 내가 못하는데 안 해 이런 것보다는 일단 한번 참여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나도 영상 참여할 수 있구나 이런 거를 지원해서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도 뭔가 고민하지 말고 지원하셨으면 좋겠어요. 이번에 기자단 하면서 많이 느낀 거지만 이렇게 좋은 활동을 왜 사람들이 모르고 지원을 안 할까라고 생각할 정도로 되게 얻어가는 것도 많고 얻어가는 사람들도 너무 많아서 그래서 좀 망설이지 말고 그냥 적극적인 자세로 또 그런 마음만 있으시다면 지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청년 기자단 해보면서 느낀 건데 되게 센터에서 우리한테 굉장히 많은 기회를 주신다고 느꼈어요. 그래서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으면 엄청난 성장을 이룰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또 들었습니다. 이 활동을 통해서 특히 분들은 본인을 한층 더 성장시키고 싶으신 분들은 꼭 지원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저희 첫 대회 활동으로 청년 기자단을 한 건데 시작 같은 느낌으로 시작한 거라서 새로운 것도 많았고 처음 온 게 많아서 되게 새롭다라는 생각을 제일 많이 한 것 같고요. 세세한 형편에서 되게 배운 게 많은 것 같아요. 행사가 기획되는 과정 보는 것도 되게 좀 배워가는 거라고 생각해요. 육기 홍보팀에 지원하실 분들은 아이디어와 열정만 있으면 지원하세요! 예! 할 말 많겠지. 우리 할 말이 많나? 같이 하는 형이랑은 친하지. 친한가? 지석이 형 나와 친해? 이맘때 군대를 많이 가는 것 같아. 이 경우가 아, 맞지. 거. 지금 가야지. 누군가 떠나가야 할 때 군대를 가나 봐. 떠나간 얘기. 춥지. 거기서는 가을이든 봄이든 여름이든 다 추울 거야. 감기 걸려가지고 막 기침하고 난리 부르실 텐데. 너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일이 있다가 한 번 안 나오면 안 나오고 싶었지. 대표님. 그럼 킹왕. 이거보다 더 밝았어. 사랑합니다. 솔직히 나는 아예 무인승차가 없다 느낌은 아닌데 얘기해봐. 그러니까 아예 없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이게 뭐 예를 들어 상품이 좀 애매하게 남았을 때 앞손님한테 손님? 앞에 분한테 이제 아, 몰리 하나 더 드릴게요. 그럼 이제 뒤에 분이 그거 보고 저 다 봤어요. 앞에 분 주는 거 다 봤어요. 진짜 그러셨어. 그거 저까지만 줘요. 저까지만 이런 다음에 그걸로 받아가고. 청년 센터 기자 6기 많이 지원해 주세요. 보라그래 TV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6기 지원 많이 해주시고 구독, 좋아요, 보라그래요. 구독, 좋아요, 보라그래요.